언니 디자인으로 내주세요. 아, 꼭 한번 은석 씨하고 작업해보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럴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요. 제니 씨, 은석 씨하고 언니가 완성한 제 작품 보고 싶어서요. 절대 은석 씨한테는 말하지 마시고요. 이 귀한 걸 제가 그냥 받아도 되나요? 은석 씨가 입은 모습 보고 싶어서요. 그 모습 저한테 사진 한 장만 찍어서 보내주세요. 제니 씨, 은석 씨한테 주는 제 마지막 선물이에요. 알았어요. 절대 은석 씨한테 말하시면 안 돼요. 은석 씨 마음 잡고 있을 텐데 이거 제 거라는 거 알면 또 심란해할 거예요. 네, 그렇게 할게요. 아마 좋은 반응 있을 거예요. 결과 잘 내서 두 분 다 잘 되면 좋겠어요. 그래요. 저 열심히 잘 만들어 볼게요. 네, 감사해요, 언니. 그래, 문자 보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? 오리무중이라고요? 사생결단으로 찾아주세요. 비용 두 배, 아니 세 배로 추가할게요. 어디서 보낸 누군지 꼭 찾아야 해요. 찾기만 해봐. 누구든지 그냥은 안 넘어갈 거야. 같이 가시죠. 지금 송아 씨랑 제니 씨 저랑 식사하기로 했거든요. 번번이 이러면 어떡해요, 부담스럽게. 부담 갖지 마십시오. 전 제니 씨가 좋아하는 일이면 언제든 환영입니다. 아니 뭐 안 그래도 제니 걱정되고 보고 싶긴 했는데 뭐 제니 볼 수 있다면 가야지. 네, 지금 송아 씨랑 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아니 저기 그럼 잠깐만 기다려줄래? 나 옷 좀 챙겨 입고 나올게. 어? 네, 천천히 하고 오세요.